평소에 그래도 좀 잘해준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. 제가 젤리도 많이 보냈었죠? 네, 젤리도 사주셨고 콩국수 사줬다고 꼭 말하라고 하셔서 콩국수도 얻어먹었습니다. 콩국수 드셨어요? 동훈이? 우와, 못 먹었어요? 원진아 씨께서 쓸데없는 얘기를... 人家也想要李东旭的特别照顾啦。 由第一时代李东旭配上影帝曹承佑的黄金组合演出最新医疗剧 Life， 两人在剧中却是对立的关系。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였고 이제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돼서 그런 정반대의 느낌. 그리고 승우 형하고는 조승우 씨하고는 극 중에서는 굉장히 좀 대립하고. 한 번도 서로 편하게 쳐다보지를 않아요. 늘 노려보거나 겪는 줄을 보거나 저 무슨 생각하지 이렇게 좀 보거나. 네, 실제로는 너무 편하고요. 그리고 또 저도 대답하는 걸까요? 네, 해주시면 감사하죠. 호흡. 저만 편하다 그럼 이상하잖아요. 네. 네. 정말 연기하는 내내 이동욱 씨를 바라보다가 정말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고요. 너무 노려봐서. 그 외적으로는 항상 호흡은 정말 좋았습니다. 안정적이었어요. 네, 너무 마음에 드는 아주 훌륭한 배우님이라. 물론 키가 너무 커서 고개가 많이 아팠던 것 말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항상 연기를 거인같이 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얘기를 하거든요. 요새 현장에서 제가 믿는 유행어입니다. 연기를 거인같이 하면서 除了有双男主的精彩咖戏，编剧是秘密森林李秀妍作家，也是另一大看点。曹承佑与李秀妍作家再次合作，果真一开播没让人失望。首集播出，全国收视率4.334，打破经常请吃饭的漂亮姐姐，成为 JTBC 史上首集最高收视。제 마음을 흔들어놓는 그런 작품을 선택하는 거고요. 이수연 작가님께서 저도 좀 부담은 있었죠. 비수 끝나고 나서. 또 근데 작가님 대본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항상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같이 할 수 있을까?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. 이게 무슨 대답이죠? 네. 마음에 꽂히는 작품. 그래서 하길 잘했다고요. 네. 그래서 하길 잘했습니다.